그리고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의 흐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오늘 뭐 놓고 봐야 되겠죠. 에코가 많이 들어가죠. 이 마이크를 다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저 마이크 좋은 거라고 해서 사긴 샀는데 항상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에코가 많이 들어간다. 에코가 많이 들어간다. 그럼 우리 유튜브 쪽은 뭐 실시간 스트리밍은 안 되는 건가요? 되고 있는데 또 오류가 나. 오류가 나? 못 들어요? 네. 아니 이게 아니고 지금 확인했는데 나중에 보고 하세요. 나중에 보고 하세요. 나중에 보고 하세요. 방송하면서 한 번씩 여쭤봐서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지. 자, 접속이 이렇게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저도 저지만 뭐 여러분들이 더 힘드시니까 접속하시기가. 자, 오늘 그 자료 내용들 그리고 그란빌의 매매 법칙 기준까지 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임직원 분들께서는 퇴근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늦은 상태라서 퇴근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오케이. 퇴근하셔야 또 내일 또 출근하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녁에 뭐 엄청난 뭐 어떤 전화가 오거나 할 그건 아니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이번 주보다는 한결 좀 나아지겠죠. 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뭐 다 보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마감 동향의 기준. 코스피스가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른 조정이었다는 거죠. 고른 조정. 그리고 코스닥은 0.51%의 강세인데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 상하이 지수가 강세를 띈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나. 네? 전문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멘토 역할로 마이크를 붙들고 유료건 무료건 떠들어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케이블 TV에서 그 소중한 전파 시간 전파를 받아서 방송을 하는 분들의 기준이라면 좀 창피한 건 알아야죠. 네, 진짜로 윤정부가 뭐 잘난 체하는 것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잘난 체하는 거죠. 뭐 2020년 2월 3일입니다. 상하이 그 상해 종합주가 지수 A시장의 기준에 7.72% 하라. 2월 3일이죠? 네, 줄여버리세요. 아예. 그래서 8%대 하락이 연출이 되다가 7.72로 마감이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50포인트가 하락 빠진 거죠. 150포인트, 160포인트까지. 응? 근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그것이 진짜 뭐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결론적으로 뭐 문제 있었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냥 바닥 대비해서 7.64% 다들 올렸어요. 응? 이렇게 됨으로써, 말도 안 되는 주도주들을 전부 투매를 하고, 손절을 하고, 시장 돌려줄 때 엉엉 울고, 내가 산 못 날이지 어떻게 해서? 정령 그대는, 에? 나의, 제목, 가사도 다 까먹었어. 나의 못 날이자, 모나리자 부르고 있으면 뭐야? 우리는 모나리자 다 차익 실현하고 끝난 판에 항셍지수도 연동이 안 되는 중국장의 흐름을 이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보여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돼 있죠. 캐치스닥 쪽은 이게 보일 거고 우리 그 저 M10 쪽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 추세에 상하이는 하락 추세로 연동됩니다. 상승 추세. 항셍이 상승을 할 때 상하이는 급락.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상 변동성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IMF 쪽인가요? IMF 쪽? IMF 쪽이든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중국! 이따구로 주가 반영하지 마. 이때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이상 변동성, 이상 폭등을 연출을 해서 주가 땡겨놓고, 이 고점에서 IPO 물량 다 정리시켜버리고
보호해수 물량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돼서 외국계 투자자들 낭패를 보게끔 만들고 야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마 라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충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외국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선진시장으로 그 유입되기에 앞서서 여러가지 그 규제 조건, 제한 조건이 있죠. 그 부분을 해소시켜야만 뭐 선진시장이든 중진시장이든 편입이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 평상시에 연동폭도 없던 상하이 지수,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그죠? 전혀 다르던 흐름이 이상급등 이후에 상상을 초월한 폭등이잖아요. 그 이후에 급락 나왔다고 이게 메르츠입니까? 메르츠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거짓말쟁이들 어? 이렇게 폭락이 나와도 어? 항생도 절반은 뻘건데 그냥 장 끝나고 나면은 중국 상해가 급락을 해요. 아 급락한 게 하루 이틀이었나? 그리고 급락한 게 이상급등 이후에 급락이지? 그리고 만약에 다우나 이런 쪽이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흐름의 기준은 2015년도 뭐였어요? 이란의 핵협상, 오바마 대통령 정부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타결이 됐죠. 그 다음에 2015년 상반기 또 하반기 내 2분기 3분기 내내 뭐예요? 그리스 문제 그렉시트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이래저래 많았죠. 중국발 그 위안화의 절하 그런 부분을 다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결론적으로 사스 수혜주가 이래이래 합니다 라고 옆에 옮겨 적어 드렸죠. 이게 2003년 5월 6일입니다. 2003년 5월 6일 그 기사 내용이 윤정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요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요 차트 하락률 30%인데 실질적인 조정이 아니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언제 그 사스 메르스 때 빠졌니? 그런 흐름 전혀 아니잖니? 왜 거짓말하니? 잠시만요. 요거를 지금 여태까지 이거 안 보이신 거 아니야 혹시? 지금 화면이 안 나옵니다.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혼자 떠들고 있었나 봐. 슬라이드쇼 이게 보이셨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 화면을 하나 꺼내놔야 돼. 아 여기 나오는데 캐치스탁 캐치스탁의 영역 공유하기 껐다 켜봐 이렇게 네. 제가 뭘 잘못 만진 것 같아.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의 주봉 차트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얼른들 퇴근하세요. 전문도 퇴근하셔야 되고 다들 퇴근하셔야 돼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요 기준에 하락률 30% 이거 귀가 아프게 말씀드리죠. 아 윤정도 잘난 지금 하나요. 귀가 아파. 저 하락률 30% 아니라며. 그래 나랑 알아들었어. 쇠뇌가 되셔야 됩니까? 쇠뇌가? 결과론적으로 시절이 급반등이 나오니까 윤정도 말이 와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급반등 나왔네. 어이구! 이 정도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정도 잘났어. 인정을 하셔야지. 진짜로. 여기서부터 조정 나왔다며? 아니에요.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립니다. 2003년 2월 달에 동남아에서, 사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스? 이렇게. 사스가 문제가 되네요? 라고. 그러면서 3월 달에 홍콩이 크게 문제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사스하면 홍콩 아니에요? 사스하면 홍콩? 근데 사망자는 사실상 중국이 더 많아요. 감염자도 중국이 더 많고 사망자도 중국이 더 많은데 인구 비례 대비해서 이제 홍콩인 거죠. 그래서 사스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셔야 되는데 저는 기억나는데 사스 그러면 중국. 그 2003년 5월 6일날 민정부가 컬럼을 썼다니까요. 그 저도 기억은 안 나죠. 뭐라고 썼는지. 그 다시 찾아봤더니 자 사스의 악재가 3월에 불거졌다. 그리고 이제 끝자락이다. 끝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3월에 불거져서 4월달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당시에 고려제약 파류 같은 종목분들의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당시 기준에
전체 시장의 이제 조정의 끝자락이 형성이 되고요. 사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사스하고는 상관없이 사스는 6월, 7월까지도 계속 기승을 부립니다. 기승을 부리는데 시장은 계속 가격 반반, 탄력, 상승, 랠리, 512에서부터 900포인트대 중반까지. 왜?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2002년 하반기 4분기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선박들이 필요하게 되죠. 선박이 필요해서 30년 만에 선박을 발주할 정도로 30년 전에 선박 업황의 호황이었는데 선박의 순황이 대략 한 25년, 30년 정도 한대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체를 하고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체를 못하고 그 노후된 선박을 쓰고 선진국에서는 그 노후된 선박 안 받아주죠. 네? 오일탱크에 빵꾸 나가지고 기름전 큰일 나니까 자기네 연안가에, 연안에. 결국은 그런 것은 다 후진국으로 가고 어찌됐건 그러한 노후된 선박까지도 쓰던 시점에서 2002년도에 네? 대한항공이나 한진해운 이건 종목군도 폭등 내리고 나왔죠. 그러나서 이제 2003년부터 조선주들의 흐름까지 나올 정도로 글로벌 시장의 물동량은 상상을 초월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등 내리고 나와요. 사스? 사스 같은 소리예요. 어? 사스의 영향 없었어요. 지금의 그냥 무슨 뭐 정치 테마 중 이런 얘기하는 그 수준 정도 없었어요. 윤정도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시장에서 수익률 대 윤정도 몇 번 우승했어요? 8번 우승했죠? 8번 우승한 윤정도가 아닌데 그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하면 그런 일 없었던 게 맞는 거예요. 진짜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투어라는 종목이 사스의 문제가 있었다면 2002년 11월부터거든요. 11월부터 폭락이 나왔어야죠. 폭락 난 거 하나도 없이 폭등이네. 어? 시장이 강할 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당시 기준이면 시장이 한 1,400 정도 갔나요? 200% 올랐다고 치고 시장 대비 4배 오르는 종목. 어? 시장 대비 4배 오르는 종목. 이런 종목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종목? 대한항공. 얘가 소형주예요? 조단이잖아요, 얘도. 결국은 얘도 뭐예요? 응? 여행주네? 항공주네? 결국은 사스? 2002년 11월부터 3월까지 폭락이 왔나요? 그러나서 폭등이네. 어찌됐건 폭등이네. 959%. 사스? 다른 종목도 보세요. 호텔신라. 또 삼성전자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경험도 없는 쪽에서 경험이 있는 것이냐?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결국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2015년도에 악재가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윤정두가, 기억나는 윤정두가, 방송자를 이렇게 다 갖고 나간 윤정두가. 예? 첫 번째, 이란의 핵 협상입니다. 그 부분이 잘 타결됐어요, 오히려. 6월 7일에. 예, 그 이전에 이제 그 불확실성이 막 확대되어 있던 거죠.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럽 탈퇴, 그렉시트가 있었죠. 근데 미국은 폭등 내리야 그냥 계속. 유럽만 그리스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 문제가 진짜 악재였느냐? 아니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 그리스 문제가 뭔 악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왜? 아니 세계은행이나 IMF 쪽에서 돈을 대준 건데 그리고 유럽은행 쪽에서 돈을 대준 건데 아직 이것들이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우리 툭하면 우리도 IMF 관련해서 영화 나오잖아요. 어? 야 돈 빌려줄게. 야, 니 세계은행에 이번에 100만원 갚아야 된다며? 응, 그래? 그러면 내가 200만원 빌려줄 테니까 세계은행에 100만원 갚아? 그럼 니 100만원 용돈 쓰든가 말든가? 그리고 내 것도 좀 이자 있잖아, 이자. 원금 먼저 보내 가지고 간 거. 그니까 200 중에 저쪽 거, 저 세계은행 100 갚고, 내 거 이자 한 50 갚고, 50 갚고 니 뭐, 빵 사먹든지 마음대로 하고, 아, 고맙습니다. 주세요. 아니 주는 건 주는 건데 이 사람은 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공무원들 좀 자르고 그리고 야 내가 보니까 이거 그 외국인 지분 적네 이 회사에. 외국인 지분한도 좀 풀어주고 어이구 전력사업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매각하면 안 되나? 이거 좀 매각 좀 하고 아주 날방도들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리스 쪽에 젊은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42이었나요? 굉장히 30대였나? 40대인가? 굉장히 젊은 총리가 당선이 되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버리죠. 배째라! 배째라! 아 진짜 그랬어. 배째라 그랬어. 진짜. 어? 안 갚아!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유럽 탈퇴할 거야. 막 난리가 생 난리가 났어요. 어? 그리스 국민들 막 전체 다 데모하고. 응? 그 결국은 야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야 너 IMF 쪽에 또 빚이 때문에. 아 나 세계은행인데 알았어 이거는 300원 빌려줄게 300원. 자 200원 빚 갖고 농담을 해놨지. 그런 식의 해결 방법뿐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을 봉합을 뭐 어찌됐건 했죠. 유럽 쪽에서도 좀 자금 좀 내놓고 뭐 이래저래. 거짓말이 아니라 그 자료들은 1회차 그렉시트 그 관련된 내용 2월 3일자 원고 내용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잖아요. 뭐 윤정도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그 당시의 악재가 궁금하시면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리츠 때문에 시장이 뭐 조정을 만든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대도 않는 소리.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은 이 흐름들을 즐기셔야 되고, 기회로 잡으셔야 되고, 지금의 기준에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중국 정부 증시 부양책을 2월 3일날 보여드렸어요. 예? 중국 7% 빠질 때 경기 부양책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7% 빠졌죠. 윤정도가 아무리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시장이 빠져요. 윤정도 맨날 괜찮다 그래도 맨날 빠져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두들겨 맞는 거, 어? 어차피 두들겨 맞는 거, 말도 안 되는 툼에 동참하지 말고,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이때도 나왔고,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2003년, 2015년도에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아싸! 기준금리 인하, 아싸! 정부 추경 편성, 뭔 소리냐면요. 체력이 허약해져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맨날 그러죠. 독립적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을 펼 수 있게끔 냅둬라. 근데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해요. 왜? 내가 지금 칼자를 쥐고 있을 때 막 펑펑 쓰고 싶거든요. 사실. 예? 그게 뭐 실질적으로 따지면 안 좋은 거죠. 그 뒷타임에서 어? 분명하게 부메랑이 돼서 날라옵니다. 근데 야당이었던 쪽이 여당이 돼도 똑같아지고 또 그 다음 야당이었던 쪽이 또 여당이 돼도 똑같아집니다. 어찌됐건 정부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쪽으로 기준을 잡고 싶어하고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 세상에 연준의 압력을 넣어놓잖아요. 아예 대놓고 그냥 야 큰일이래 어? 본인이 손님은 어? 연준 의장한테 그냥 압박을 넣고 꽤 결론적으로 명분을 줬단 말이죠. 명분을. 네? 우리는 너무 착해서 금방 넘겨준 게 아니라 IMF 때 뭐 IMF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일단 넘어갈 텐데 취약한 거죠. 우리나라 취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웃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2월 3일 이전에 주말이나 이럴 때 왜 저희 정 의원님들이 웃으실 수 있고 무방을 해도 양해를 해주실 수 있고 윤정부가 25시까지 오늘 아침 5시 넘어서 잤어요. 지금 2시간도 채 못 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부의 건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윤정부가 이렇게 무리해도 우리 정 의원님들이 냅둬 주시는 이유는 이번에 1월 6일 1월 8일 또 이번 시장 충격에서 그나마 잘 벗어났으니까 손해는 없었냐? 아니 손해 무지하게 손해봤죠. 12월 달에 수익 많이 봤거든요, 솔직히. 뭐, DBI 때, 하이닉스, 뭐, 한진칼 다 수익이었잖아요. 근데 1월 달에 계좌 수익이 한 9%까지 왔어요. 그, 어, 1월 6일, 1월 8일 대처자랬더니 한 9% 수익 나버리더라고. 근데 계좌 수익 9% 나고 있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 한 방에 바꿔가지고, 1월 말에 그냥, 거의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0.12? 0.43인가요? 결론은, 금요일 날 플러스 한 5% 때, 지금, 아마 한 3, 4% 때 될 거예요. 오늘 좀 조정이 있어서. 계좌 수익을 얘기해, 계좌 수익을. 종목 알테오전 우리가 수익 안 났나? 알테오전 우리 만세나라로님께서, 어?
교육받고 또 교육받 기준점을 떠나서 스스로 개발하셔가지고 알테오젠 좀 봐주세요. 그래서 1차 목표 주가 드린 게 83,000원. 그때가 7만원 좀 넘었나요? 7만 원대 중반이었던가? 그러고 나서 또 하루 걸러 들어가서 폭등. 얼마나 따뜻해요. 시가총액 조단이에요. 어찌됐건. 일단 이러한 추경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들을 지난번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국내 총생산 그 GDP 대비 채무 비율 이걸 누가 그렇게 정리해 놓겠어? 윤정부가 정리해서 갖고 가는 거지.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것을 바탕으로 윤정부가 이걸 이해를 하고 뭐 막말로 표현한다면 짜짓기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남의 거 그냥 신문 기사 그냥 표만 들어놓고 캡처해서 지꺼 있는 갖고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 윤정부가 싹 다 정리해서 이거 어디서 보도 못하는 기자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경제연구소에서 집계해놓은 내용 이래이래하니 조래조래하니 요래요래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대 우리나라의 그 채무 비율이 뭐 에스토니아, 칠레, 룩셈부르크, 노르웨이에 의해서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채무가 안 많대요. 중앙정부부에서 그 뭐 CIA가 집계해서 저는 CIA가 왜 집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디스 집계 세계 30개 주요국 재정 여력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노르웨이에서 세계 2위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명분이 생겨서 아싸가오리 정부 정책 추경을 단행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보시면 어때요? 이게 2015년도 건데 추경 등 새로운 정부 정책 수혜 가능 수출 주관지 윤정부는요 33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기억하면 아는 거야. 머리가 좋아. 막 기억력이 뛰어나. 희한해요. 방송에서 자료 PPT 100자 인생 갖고 나갔는데 그 기억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제가. 응? 되돌려보면 다 나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때 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산에 기스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산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이라고 방송에 갖고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단 한 명도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 공중파 다 나가고 케이블 챙길 때 윤정도 나 케이블 TV, 경제 TV 다 나가서 다 방송해봐도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상위 종목 혹은 하락률 상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갖고 나온 사람 보지를 못했는데 에?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릴 거 아닙니까? 뭐 대도 않는 화장실 갔다 왔더니 박살 나 있는 우리 집 구경지에는 오늘 잘 먹었잖아요. 구경지에는 잠깐 저 먼산 보고 들어오니까 그냥 고점 대비 무지하게 밀렸어요. 속삭여요. 엉엉엉엉엉 살려주세요. 엉엉엉엉엉 비중 얼마 들어가셨는데 1%인데 1%인데 우리 그러면서 웃고 장난치고 놀아요. 응? 주력주에서 수익 내고 뭐 우리가 삼성 SDI나 LG화학이 주력주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니 천하에 어떤 사람들이 시가총액 LG화학 2월 3일 종가 기준 24조 7천억짜리 이러한 LG화학을 2월 4일날 갭상승 3%가 나왔는데 그거를 따라잡아서 그날 당일 수익 10%까지 올라갈 때 그 수익을 내고 나와요. 삼성 SDI 19조 5천억짜리 종목 그 다음날 배팅 들어가서 그냥 지금 시가총액 22조죠. 10% 이상. 그냥 대한항공 힘겹게 바닥 물량 추가 편입 25,100원 또 24,000원 23,000원대까지 밀렸죠. 그거 다 잡아내서 27,000원대 그냥 지난주에 다. 그게 시황 하나 잘 보는 거예요. 아 막말로 별거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게 2015년도 자료 다 보여드린 것뿐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사스 메리스 무슨 방송 채널만 돌리면 사스가 메리스가 지들이 그때 뭐 했는데 지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 지금처럼 그때 당시 있었으면 다행이고 있지도 않은 것들이 그 당시 기준에 사스에 무슨 뭐 SD라는 종목 등을 뭐 시가총액 200억 300억 하던 그런 코딱지만한 거 파루 고려제약 이런 것만 매매를 해봤으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 당시 기준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건 테마는 테마고요.
응, 테마는 테마고요. 주력주 수익 내고 테마는 아이고 좀 뭐 편하게 매매합시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거짓말쟁이 주인종 혼나야지. 이 매직 시그널의 원천이 되는 그 기준에 대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오늘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이게 지금 매직 시그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뭡니까? 이 기울기에 대한 매매 기준점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200일 선이고 지금은 20일 선의 기준에서 기울기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한다.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는 거다. 기울기가 훼손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오는 거다. 이 단순 논리입니다. 근데 보조지표들은 어때요? 이것도 보조지표겠죠?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가중치. 나는 조금이라도 아주 껍딱지만큼이라도 먼저 차익 실현하고 싶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먼저 내고 싶어요. 요럴 때 들어가고 싶어요. 차익 실현 요럴 때 하고 싶어요. 이평선의 기울기는 여전한데 그게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개인분들 주력 천억 이하 많이 하시니까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천억 이하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매에서 수익, 윤정준과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했는데 소형주, 뭐 테마주 매매 못할까봐요. 요즘에 거의 뭐 그냥 미친듯이 그냥 알테오자님은 알테오자님 미코면 미코, 오늘 구경지에내면 구경지에내면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뭐 보여드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별로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은근히 들어오셨나봐요. 우리 그 저 주력방에서 올려드린 내용 볼까요? 구경지에는 오늘 뭐 난리 났지 뭐 개장초부터 해서 근데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 못하죠. 에? 어떻게 자랑해? 교육용 1% 줘놓고 어디 가서 뭔 자랑을 해? 공격적 편이 2,800원, 보수적 편이 2,880원 고점 넘길 때 그리고 실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2,600원, 2,700원 초반 에? 시초가가 2,730원이니까 그러고 나서 요 종목에 대해서 AS를 계속 잡아드리죠. 그러고 나서 구경GNM에 대한 전량차익실현의 흐름도 기준점을 잡아드려서 올려드리잖아요. 기준점을 잡아서 나와라 어딨냐. 여깄네 구경GNM. 응? 1차 편입 구간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오픈해드린 거예요. 이게 다 동영상 자료예요. 이게 동영상 자료. 아 이 자료 보고 싶다고요? 이 자료 유튜브 가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예? MTN 카페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MTN 카페. MTN 카페 나와라 오바 뚝딱. 응? 이렇게 오시면은 MTN 뭐 전문가 방송 뭐 이렇게 있잖아요. 어? 낮에는 제 거는 아예 뭐 켜지지도 않아. 저녁에는 지금 켜졌네. 낮엔 켜지지도 않더라고. 어찌됐건 요 카페에 오셔서 윤정부 카페로 오세요. 응? 윤정부 카페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공지사항에도 다 올라가 있고 요거 보시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177분 계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많이 오픈해서 올려드릴게요. 오전장 전략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지. 그러면 여기 다 써있잖아요. 구경지에는 10시 5분 기준에 3190원 19.70%까지 폭등을 했는데 기준 거래량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시초가 2,730원에서 편입도 가능했고 2,670원에서도 편입이 가능했고 그러고 나서 3,190원까지 올라왔으니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한다? 3,100원 이탈되면 50%, 3,03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2,960원 돌리면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 그 다음에 3,040원 돌리면 2차 편입.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영규님 덕분에 백만장자 영규님께서 어우 구경지에는 어때요? 그래 지난 금요일, 일요일 야간 무강에 다 교육해드렸잖아요. 그 제가 영규님한테 막 뭐라 그랬죠? 아이 거래대금도 없는 거 말이야. 시간에서 뭐 100만주 터졌다고 말이야. 2% 말이야. 그러니까 개장처부터 거래량 터져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된다? 구경지에는 하루 거래량이 3천만주, 3,500만주가 터져줘야 그래야 천억 수준이 나고 천억이 넘고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다. 천억이 넘으면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기님 혼자 많이 드세요.
그런데 넘겨버렸어. 그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아, 정 의원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윤 정부가 거짓말 하나 이렇게 쳐다 쓸 수 있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이 위치였죠. 이 위치 20% 오른 다음에 어떻게 돼?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개별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도 되네. 개별대한 목표 주가 다 도달했네. 그리고 나서 또 갭이 나왔네. 또 개별대한 목표 주가 또 설정이 되네. 우리는 사실 아니었어. 들어가려고 해봤다가 아우 버거워. 응? 버거워. 자, LG화학 일본 차트입니다. 내일 장중무방이 있어요. MTN 들어오신 분들은 내일 MTN도 오시고 정형님도 캐치스타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아니 어떤 진짜 이상한 사람이, 어떤 전문가가 시가총액이 25조 하는 이런 종목을, 예? 갭 상승이 3% 나왔는데 남들 고점이라고 아들 쓰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매수? 매수? 그러나도 차익 실현. 우리가 차익 실현하지 못 간다? 절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장이 대수상승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수상승장인데 왜 못 갑니까? 아, 경기 부양책을 경기를 부양 안 해도 되는데도 부양책을 써가지고 어? 선거 앞두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지금 아주 여당은 입이 찢어졌죠. 정부하고. 응? 선거 앞두고 응? 추경 확대해야 되는데 어우 이런 일이 있어져서 야당 눈치 안 보고, 야당이 여기서 반대할 수는 없잖아.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SDI 같은 경우 똑같아요. 화요일날 공개무방 때 계산초부터 매수! 아 매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그거 보지 마시고 그것도 보겠습니다만 아, 예, 매수. 29만원에서 32만원 넘겼으면 얼마? 10% 수익 났네? 응? 대한항공? 아, 매수. 아니, 매수.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대한항공을 얼마에 들어갔냐면, 26,000원, 26,400원, 10% 들어갔어요. 5%, 5%씩.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했어, 창피하게. 원래는 차익 실현 하기로 하고 들어간 건데, 안 했어요. 그랬는데, 뭐 매수 단가 수준으로 내려와서 아 뭐 기다리죠. 여기서 차익 실현 못해 죄송합니다. 근데 은복방 뭐라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만 현금 비중 별로 없습니다만 예? 추가 편입 5% 합니다. 최대 20%까지 편입할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미수는 하지 마시고 신용 쓰지 마세요. 없어요? 없으면 요 물량 그대로 갖고 계세요. 왜? 여기서 현금이 없는데도 매수 해드리는 거는 현금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얘가요 이래 이래 해서 요래 요래 해서 저래 저래 하니까 요래 요래 하니까 그래서 편입의 기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자체적인 펀드멘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연동성이기 때문에 과도한 조정에서 투매하지 맙시다. 다만 진짜 죄송한데 현금 비중이 없으실 경우에는 미수하지 마시고 쓰지 마시고 남들도 다 어렵습니다. 다 폭락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10% 이상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겨우시더라도 유지.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매수 비중은 20%까지 확대. 마지노선의 편입을 여기서 편입을 했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량 되돌릴 때 27,000원 라인, 요 라인 다 전량 착신을 하고 26,400원, 26,350원, 250원인가? 26,000원. 그렇게 해서 편입한 물량 중에서 5% 또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5%만 갖고 오고 있어요. 멘토의 역할은 안 되는데 자꾸 수익을 내준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모나리자 제가 악을 쓴다고 모나리자 올라가? 삼성전자 내 악을 쓴다고 올라가? 우리는 삼성전자를 여기서 정리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한 종목만 100%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장기 고객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러죠. 아니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들으면서 아이고 윤정도 그 비싼 한 달에 200만 원을 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라이브 방송 가격 다 올려놓은 윤정도 거를? 근데 들으시죠. 들으시는 이유가 뭔가 별게 없어요. 기준점 잡아드리니까. 우리도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어차피 비중을
예? 전체 비중을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다 좀 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차익 실현,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그잖아요. 12월에 적거렸던 물량, 전체적으로도. 그러나서 6만원 제 이탈 될 때, 이제는 슬슬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매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매수자에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거 끝자락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매수 못합니까? 2월 3일날, 중국장 개장되니까, 웃기셔. 중국이 7에서 9%만 하락 안 해도, 그 정도 하락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이 8% 하락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력 매수지. 왜? 미국 선물이 만등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에서 항생까지도 변동성이 제한적인데, 예? 그죠? 교육자료 받는 방법, 이쪽으로 지금 문자 남겨놓으세요. 교육자료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어느 쪽으로 문자 남겨놓으시냐면은 010-3069-5930. 일로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010-3069-5930. 채팅방에 이제 안 올라가는데, 010-3069-5930. 보여드려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자료, 도서자료 이런 걸 다 받으세요. 무료로 받으세요, 무료로. 응? 이 뭐 교육자료 드린다고 해놓고 이게 광고자료까지 연출이 되어 있는데, 일단 어디 갔니? 잠시만요. 여기서 보여드리려나? 여기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시장을 이기려면 열공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경험이 여러분들은 부족하시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신 기준이라면 공부를 해야죠. 농담에는 여기서 매수사인 드렸잖아요. 매직 시그널 기울기 싹 돌려주는 크로스까지 나오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6만원 이하에서 마지막 매수. 30% 꽉. 예? 네? 30% 꽉. 꽉꽉꽉꽉 대비리면 추가 편이 얘가 뭘 무서워서 못 사요? 삼성전자 무서우면 뭘 살 수 있겠어요? 종목을 비중은 조절할 수 있어도 삼성전자는 한 줄은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로 좋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왜?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별로 안 좋아요. 우리는 왜? 주력주 IT를 다 먹었거든. 싹 다 먹었는데 더 먹을 거거든. IT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36%를 넘기고 있습니다. 37%에 육박해요. 우습죠?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맨날 계좌가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지. 삼성전자 한 종목이 25% 수준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1% 500원만 움직여도 시장은 지수가 얼마? 5포인트 정도가 움직여요. 5포인트 정도가. 삼성전자 1% 움직일 때. 그런데 오늘 기준은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골고루 반등이 나오고 있죠. 골고루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 얼마 전에 폭등 나오면서 2000, 100포인트, 2000포인트 훌쩍 넘길 때. 그럴 때 골고루 매수가 들었던 거예요. 고른 매수가 들었던 거예요. 고른 매수자가. 그렇게 되면서 IT 쪽의 그 독단적인 강세 흐름이 어떻게 됐다? 제한적으로 바뀌었다. IT 쪽의 아주 강한 흐름이 전체 시장의 연동폭으로 바뀌었다. 그럼 우리는 별로, 뭐, 우리는 IT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좋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화학과 의약품. 화학 쪽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라 하시는 종목군이 있죠. 예? 중국 사드 관련된 화장품주들. 밑도 끝도 없이. 어찌됐건 시가총액 비중이 석유, 정유까지, 예? 정유화학까지, 정유와 화학까지. 거기에 또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은 2차 전지 쪽에 또 어찌 보면 테마죠. 시가총액 크더라도 테마. 그렇게 되면서 화학업종의 강세, 시가총액 이쪽이 10%에 달하는 업종의 비중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가 10% 수준에 달했다가 지금은 뭐 5%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격히 올라왔어요. 근데 그쪽에 강세가 연출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갈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왜 갈등을 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갈등 이유가 별게 없어요. 여기서 갈등해야 되는 이유는 IT와 그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전체 시장 업종군에서 놓고 따졌을 때 제일 강합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밀렸던 말든 예?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뭐 실로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영향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에서 대부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고점이 얼마? 60만원입니다 고점이. 그래서 시가총액이 6,600만주짜리 종목이라서 40조까지 갑니다. 40조. 근데 셀트리온도 40조까지 올라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엎치락뒤치락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왔다갔다 해서요. 3위 자리를. 하이닉스 빼고 3위 자리를. 40조를 왔다갔다. 근데 두 종목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하이닉스의 10분의 1도 안 돼. 두 종목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20분의 1도 안 돼요. 30분의 1도 안 돼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20조까지 나왔죠. 연간 단위 20조까지 나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실적 개선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년 기준까지 영업이익이 700억인가요? 셀트리온이 얼마? 한 3-4천억 하나요? 근데 시가총액 40조? 어찌됐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의약품 쪽에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품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기존에 10% 이상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5%대. 네?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길래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여기 보시면 되잖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36.52%의 IT 시가총액 비중이 형성돼 있고요. 의약품 쪽은 전거래일 종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에 5.40%. 이게 10%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10%에 달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부분을 돌려서 그 수준으로 왔는데 근데 셀트리온이나 다른 쪽은 못 움직인다. 셀트리온이나 다른 쪽. 자, 보실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가 진짜 6,600만인지 보세요. 맞죠? 이 정도는 뻥을 안 친다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시가총액이 나오죠? 어? 얘는 7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대주주가, 주요주주가. 근데 내리 매수가 들어오는데 공매도 상환도 있었고, 또 정책적인 힘에 의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관련된 인덱스 펀드 쪽에 수급도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 수급이 상당했어요. 지난 하반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수 대금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개인이 200만 주를 만약에 뺏겼다고 치고요. 50만 원만 기준 잡아도 1조죠. 근데 1조까지가 아니에요. 왜? 밑에서부터 뺏겼으니까. 어찌됐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뺏긴 게 시가총액 3위 담게 금액 기준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3위. 나머지는 IT입니다. 나눠서 대부분. 셀트리온은 없어. 제한적이에요. 그럼 업종 전체가 간다라는 것은 아니죠. 개별 종목의 흐름에서 움직임이 낮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결론적으로 최근에 지난주 중반부터 해서 IT가 잠시 추중거리는 동안에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사실 나왔어요. 상승률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예? 그죠? 근데 그 무게감의 흐름을 단타는 칠 수 있어요. 단타. 아, 한국 바이오파마 오늘 같은 날 단타 못 치셨어요? 진짜로? 우리도 못했어. 예? 뻥치면 거짓말하면 혼나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지. 정 의원님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어떻게 못했냐고요? 못했지. 왜? 보여드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한올바이오파마는 400만 주의 거래량을 형성시키면
그러면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0만 주의 거래량을 형성시키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시만요. 그죠? 그래서 400만 주의 거래량이 실렸는지 보시면 안 실렸잖아요. 안 실렸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개장 전에 공격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이렇게 잡아드릴 때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한올 바이오파마는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넣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민고민하다. 관심 종목이 넘었고. 어찌됐건 나머지 종목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에 못 미쳐요.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뭐 조단이 8조 7천억짜리의 종목에서는 월등한 2-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나와줘야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오늘 1200억. 시가총액 8조 7천억짜리가 제한적이죠. 응? HLB도 우리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윤정부 기준으로 잡는다면 최소 300만 주. 그럼 3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안 맞잖아요. 응?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번에 급락 이전에 46만 5천 원에 들어갔죠. 시장 급락 전에. 얼마나 땡큐예요?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그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근데 변동성이 안 나온다. 사실은 강한 건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강하고 변동성은 어떻게 안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걸 거짓말할 수는 없지. 그럼 지금의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아, 윤정도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했다니까요.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했을 때 시장을 잘 보죠. 지금 시장 봐, 시뻘거 쳐요. 폭등은 아니더라도 지난주 주봉에서 양봉으로 다 마감 잘 진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왜 엉뚱한 소리들을 한대요? 시장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뭔 조정이야? 주간 단위로 양봉으로 잘 끝나주고 사상 최대치 고점 뚫어주고 지금 또 빨간불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폭등은 아니니까. 대신에 단기적으로 또 많이 눌렸으니까. 우리나라도 가격 관발력은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뭐 그 부분 뒤로 하고 나스닥이 좀 더 강하네. 좋아. 그럼 나머지 부분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 2016년 이후에 여기까지가 지금 18%, 21%인가요? 21%? 뭐 18%나 21%나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43% 뭐 45% 될 거예요. 응? 뭔 소리냐면은 요 지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소외되는 게 아닙니다. 디커플링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만 뭐 바보여서 못 가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인 불안, 정치적인 불안 이 두 가지 정정 불안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었다. 근데 펀드멘탈 부분의 개선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어찌됐건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특히 2019년도 하반기 8월달 저점 대비해서 얼마큼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전기전자 업종 38.18%예요. 작년 하반기 8월 대비해서 얼마 못 움직였네.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얘기 안 하고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 단 한 개뿐이 없어요. 예쁘니 38%뿐이 못 움직였네. 제약바이오가 더 많이 갔지. 의약품이 53.14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5119. 윤정두 생일이네. 11월 9일. 전체 업종이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전체 업종. 결론적으로 의약품 업종의 월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꽤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런 맥락이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빠졌습니다. 조정받았어요. 조금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야? 4,000포인트대 후반에서부터 거의 뭐 5,000원 육박하는 포인트에서부터 3,000까지 깨져 내려왔으니까 많이 받았어요. 조정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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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기준에 실질적으로 요 흐름은 누구? 한미약품. 이때 그러면 뭐 정부 정책,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황우석 교수 열풍 불러일으키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세수 수원의 확대, 뭐 이런 부분, 또 금융시장의 꽃인 증권시장으로 자금을 몰리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폈습니다. 그게 아니죠. 환율 방어를 인위적으로 하다가 환율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확대, 또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해외 투자했어요? 거짓말, 거짓부렁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2006년부터 여러분들은 해외 펀드 가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해외 펀드 자체가 없었고요. 해외 펀드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던 쪽은 중국 쪽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었던 쪽은 지금 뭐 합병된 프루덴셜 뿐이 없어요. 프루덴셜 인증권 기업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부축 튀어나온 미래에셋이 지금 뭐 건드릴 수도 없는 미래에셋이 됐죠. 어쨌든 그 미래에셋이 갑자기 인사이드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슨 뭐 자기네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라이선스 있는 것처럼 구라치고 뻥치고, 왜냐면 상하이 에이지스 들어갈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근데 H시장 들어가면서 그것도 몰빵 투자 말이 됩니까? 예? 해치펀드가 아닌데? 결국은 박살났죠. 들어가자마자 박살났죠. 하여간에 뭐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의약품업종의 레일게 2017년 이후에는 그 비이정적인, 지금 검찰 조사 들어갔죠? 신라젠에. 예. 아주 못된 짓거리 했잖아요. 이 나쁜 것들이. 지들은 고점에서 예를 들면 10만원, 15만원 찍고 올라갈 때 거래대금 15만원 찍는 날 22조 터졌어. 2조. 하루 시장의 거래대금이 6조 정도 하는데 신라젠 한 종목이 2조 터졌어요. 그 당시 한 6조, 7조 했나요? 거래대금이? 요즘에 작을 때가 한 4조 정도 했었어요. 요즘에 좀 늘어서 5, 6조 뭐 그 이상 하죠. 신라젠 한 종목이 2조. 결론적으로 이번에 검찰 조사하는 부분도 뭐 16만 주인가요? 그러면 200억 되나? 그 가격에 팔았으면? 그러면 그 가격에 5%만 만약에 팔았다고 쳐도요. 예? 신라젠 지금 대주주분 9%예요. 12%예요. 이 못된 것들이. 지들이 고점에서 5% 파는 거 지금 가격에 대사하면 10배수로 대살 수 있잖아요. 그럼 지분 한 50% 확보할 수 있는데 혹은 30%라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안 사? 지들이 안 사는 거를 방송에서 악을 쓰고 사라는 거 그건 또 무슨 이치야? 참 뭐 좀 이해가 안 돼요? 의약품 업종의 월봉 보시면은 정확히 어디서부터 움직여요? 2012년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움직여요.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에 움직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정책, 2015년도에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쉿, 조용히 쉿, 쉿. 최순수 씨 얘기까지 나와버리죠. 응? 왜? 외국인이 안 사는데 움직이거든. 예전에 2007년도 끝자락에 현대중공업 포스코가 희한하게 오버슈팅이 음마음마하게 나오는 것처럼. 어찌됐건 S&P500 헬스케어 지수의 월봉입니다. 오바마 케어 이후의 랠리, 그리고 나서 2015년도의 급조정, 그러나서 지금은 사실상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뛰어넘진 않아요.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는 오히려 2015년 7월 고점을 못 넘깁니다. 저 당시가 힐러리 후보가 야 장난치면 가만 안 둔다. 옐런 의장이 경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막 이런 이럴 때 거품이 이제 마지막 자리에 빠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어떤 시장입니까? 금융범죄 잘못 건드렸다는 수십 년 혹은 백 년짜리 징역을 두들겨 맞아요. 큰일 납니다. 그 이쪽은 정상적인 실적 개선이 있었어요. 사실상.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약값도 올리고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 뭐 정상적인 랠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야 약값을 그따구로 계속 올리면 정부가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니? 나는 오바마 케어 계속 가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못할 수 있잖아. 적당히 좀 해라. 정부가 이 정도로 해줬으면 적당히 수익 내고 적당히 더불어 살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아멕스까지 다 보시고 우리나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보실까요? 띵띠린띠린띵 띵띠린띠린띵. 잘 보시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멕스는 올라가죠. 예? 나스닥도 올라가죠. 생명공학지수가 S&P500지수, 헬스케어지수 올라가죠. 올라가서 우리는 오바마 케어가 하면 상관없네.
박살이잖아요.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2009년 고점 찍고 2012년까지 막살, 한 40% 빠져요. 그러고 나서 위에서는 2009년부터 또 2010년부터 또 2012년, 2013년 본격적인 이제 오바마 케어 진행이 될 때부터 해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2012년도에 이제 반짝 그리고 횡보. 왜? 아니 실질적인 수혜가 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가지고 저 그룹이 한미약품의 시가총액이 지금도 최상위권을 놓여줬습니다. 제약과 이쪽에. 의약품 쪽에. 예? 이 한미약품이 12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아마 증자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분명히 방송 갖고 나갈 때 1000만 주였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오늘 보니까 1100 몇십만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환 자체가 들어왔든 뭐 증자를 했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어찌됐건 요게 장학형 뜬 겁니다. 상승장학 확인형까지. 이거 날로 먹는 거죠, 그냥. 윤정도는 상승장학 확인형 대형주 뜨면 그냥 날로 먹어. 거래량은 빵빵빵빵빵 터져 안 터져. 터졌어요. 이것 때문에 착시현상이 나는 거지. 한몇분 그냥 들어가서 직접 보죠. 교육부 할 겸. 나와라, 오바. 띵띠링띠리리링. 차트 나와라. 차트. 한미약품 너 오늘 들여다 볼 거야. 제대로 볼 거야. 응? 한미 약품 지금 감흥도 없죠. 한미약품이 언제적이나 하시죠. 여기서 땡겨서 놓고 볼까요? 띵띠리리리링. 거래량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지죠. 윤정도 기준의 거래량 뭐예요? OMA 20MA 수반이죠. OMA 20MA가 뭐예요?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이죠. 주봉은, 월봉은, 5월 5개 월봉의 평균치, 20개 월봉의 평균치죠. 종가 기준으로, 산술 평균. 어찌됐건, 장학형이 떠야 안 떠요? 상승장학형 뜨죠. 예? 장학 확인형이 떠야 안 떠요? 뜨죠. 거래량이 실려 안 실려? 실렸죠. 뭐가 무서워? 그 다음에 월봉으로 기준점을 놓고 중장기 대처를 하니, 여기서 교수형이 나온 것 같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유성형으로 끝자락을 맺죠. 어찌됐건, 이 상승 랠리가 5만원에서부터 18만원. 5천억원짜리를 거의 2조를 만드는 겁니다. 1년 만에. 5천억짜리를 2조를 만드는데, 이 당시, 지금 흔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 흔하지 않던 일이에요. 예? 2017년도에는 너나 나나 정부에서 그냥, 야!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러고, 제약바이오 미친 듯이 그 제정신이 아닌 그 테마가 형성이 됐고, 윤정도도 무지하게 고객분들 수익을 내드렸고, 그걸 못 먹으면 바보죠. 근데 그 이전에 형성되는 건 뭐다? 한미약품이야. 한미약품.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한미약품 매매했던 분들이 오히려 손실을 하고 없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미약품. 그래놓고 2조짜리를 1년 만에 반토막, 10만원 이하로 반토막 4천억까지 밀어버려. 우와. 어? 대략 2조짜리를 반토막. 그러고 나서 보실래요? 말 같지도 않은 놈들 계속 나와요.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죠? 예? 초대량 거래량.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여기를 10만원으로 만약에 기준 잡으면요. 10만원에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에, 예? 10만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원짜리 기준이면. 1조짜리를, 응? 1조짜리를, 얼마? 6조를 만들어 본다. 60만원이니까. 1조짜리를 다섯 달 만에 6조를 만들어버려. 아니, 외국인 기관이 안 샀는데 어떻게 1조짜리를 6조를 만들어? 아니, 어떤 큰 손이길래 5조를 땡기나? 말이 됩니까? 그래서 최순실 씨 얘기 나온 거예요. 어느 자락에서? 이 자락에서 나온 거니, 이 자락에서. 그러고 나서 이때가 정확히 뭐냐면요. 6조까지 땡겼던 종목을 두 달 만에, 예? 멀리 볼 필요 뭐 있어. 그냥 대략적으로 딱딱딱 잡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 6조 만들어놨던 거를 여기까지 3조 수준으로 빠바밤빠밤. 왜? 미국에서 얘 좀 장난 좀 칠라 했더니 미국에서 힐러리 후보가 야 장난 똥 때리냐? 어? 장난 똥 때리냐? 제약바이오 업체들 특히 응? 바이오 업체들 응? 복제약품 만드는 니네들 혼난다. 까불면 혼난다. 그래가 그냥 박사. 근데 지들이 물려있고 손실날 일은 없잖아요. 다시 두 달 만에 3조짜리를 9조를 만듭니다. 3조짜리를 9조. 이게 정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매매 패턴입니까?
안 되죠. 근데 윤정구는 아, 다 먹지. 저 수익을 못 내? 바보야 윤정구가. 수익률에 8차례 우승했는데요. 응? 뻥이 아니라 다 수익 내잖아요. 이건 못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교육 자체들을 차분차분하게 3월부터 해드릴 거고 응? 유료전환해서 해드릴 거고 주봉이든 월봉이든 무조건 거래대금 거래량 봐요. 일봉으로 보시면 상상을 초월해. 2015년도까지 일봉이 나오나 이게? 땡겨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윤정도가 신라젠 그 못 먹었어요? 다 잡아먹었지? 예? 우리가 배우는 갭에 대한 부분, 우리가 배우는 거래량의 부분, 우리가 배우는 갭만 여기서 놓고 봐도 우와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묻지 마요. 근데 윤정도는 여기서 고점 다 잡아드려.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다 먹었고요. 여기서부터 10만원에서 11만원에서부터 25만원까지 다 먹었어요. 에이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걔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차익실은 안 해요. 이런 데서 윗골에 이만큼 달렸는데 차익실은 안 했더니 더 갔잖아. 그래요? 이거 차익실은 안 해. 상한가 이탈됐는데 차익실은 안 하니까 더 갔잖아. 아 그래요? 아 은봉 떨었는데 차익실은 안 해. 아 차익실은 안 하니까 더 갔잖아. 그럼 언제 차익실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신라전 15만원 갈 때까지 차익실은 못하고 13만원, 12만원, 10만원, 7만원, 5만원 결국 만원 깨질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뭐 패가망신인 거지. 안 그래? 고점을 못 잡잖아요. 결국은 얘가 끝내주는 업체라며 이 꿈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 이 꿈을 어? 윤정도가 주식 33년을 그냥 했겠어요? 이 꿈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 꿈을 그리고 여기 낙폭가다라고 사요. 그리고 또 손절해. 또 오면은 복수한다고 들어가. 밑도 끝도 없는 매매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먼저 움직였던 얘가 결국은 그 이후에 그러면서 박살. SBS, CNBC의 방송에 갖고 나갈 때 예? 우린 여기서 수익 다 냈으니까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어? 여러분들 그거 두고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계약 파기 뭐 이런 거 불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박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에 대한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했어요? 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정의원님들은 맨날 배우고 계시고, 예? 꼬리 빼고! 꼬리 빼고 갑시다! 자, 꼬리 빼고. 개파락의 기준, 꼬리 빼고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이후 고점 8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형성되는 국관.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죠? 4, 8에 32, 40% 정도 되네요. 약. 그럼 50만원 기준에 40%면 얼마? 20만원이죠. 그럼 대략 한 30만원까지 깨진다. 올라갈 때하고는 또 틀려요. 그죠? 올라갈 때 높이만큼 똑같이 빠진다? 예를 들면 80만원 했는데 뭐 어? 꼬리 빼고 80만원에서 50만원까지 30만원 빠졌다? 그럼 50만원에 30만원이면 60%인데? 퍼센테이지로 봐야죠. 고점 대비 퍼센테이지. 결론적으로 30만원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정확히 30만원 네? 형성하고 나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죽었죠. 왜? 2017년도 하반기에 묻지마 제약바이오 랠리. 그럴 때 윤정도 먹는다 못 먹는다 먹죠. 얘가 LG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제약바이오 그 IT 종목 다 가는데 어팡 앉아서 못 간 것처럼 얘는 때 같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순수한 매수입니까? 공매도 상황이지? 예? 그죠? 어찌됐건 거래량이 터져야 안 터져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안 터져요. 이때 당시에 흐름으로 연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가 깨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면 되고 쉽게 가져가면 되지. 제약바이오 쪽에 그래서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으로 놓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어디 가서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나스닥 생명공학지수, S&P 500 헬스케어 지수 보여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안됩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예? 보셨냐고 봤냐고 예? 2018년도에 셀트리온의 40조까지의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0조까지의 그럼 그러면서 종목당 하루에 1조 원씩의 거래대금의 형성 결론은 2018년 상반기 1분기가 최고점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립니까? 실려요? 아 왜 자꾸 거래량을 봐요? 거래대금 보시라니까. 에?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30% 가까이 밀려 있는 겁니다. 바닥 대비해서는 월등히 올라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연출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건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이네. 아, 요즘은 왜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좋아서요? 아, 얘들이 왜 갈 게 없대? 얘들로 수익 다 났네. 또 나고 있네. 또 날 거네. 말씀드렸죠?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에 300%, 511에서 2000포인트 넘기는 300%의 폭등 낼릴 때 누가 갔습니까? 대형주가 다 갔지. 누가 갔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 그 극대형주들이 시장 대비 5배, 10배씩 움직입니다. 5배, 10배. 가장 가까운 거 뭐 있어요? 2009년도 바닥 찍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또 넘길 때 시장 한 150% 올라올 때 예? LG화학 12배, 뭐 롯데케미칼 13배, SOL 정유주 5배, 7배, 현대차 7배, 8배, 기아차 15배. 그게 주도주 아니에요? 에, 뻥 같다고? 자,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지금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전기전자 업종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18%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닐스 200% 이상이죠. 25,655원부터 그런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도주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한 데서 나의 사랑을 에? 찾아줄 수가 있나? 모나리자? 좀 쉬게 하세요, 조용필 선생님도. 응? 아니, 미국장도 좋은데 말이야. 내일 또 무방이 있는데 말이야. 응? 야간에 이렇게까지 소양교육을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소양교육을 해드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17년 고점하고, 요쪽, 전기전자 업종하고의 고점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디커플링이 막 해소되는 국면이에요. 14,000에서부터 1864까지 얼마 올랐어요? 460포인트 올랐습니다. 460포인트면 대략 얼마입니까? 30-40% 돼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 30-40% 이상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7만원, 8만원 우습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이라네. 옛날만큼 거품이 아니라네. 컴퓨터에 D램을 파는 시대가 아니래요. 아마존의 서버를 증설해야 된답니다. 2017년도에 와우에 갔더니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내가 시황 1등이에요. 돈 내고 시황 들으셔야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뭐 반도체의 수급이 예? 뭐 비트코인의 채굴 컴퓨터에 에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 엔비디아를 사야지 삼성전자를 얘기하나? 예? 맨날 윤정훈한테 시황 배워갔으면 똑바로 배워갖고 똑바로 재판매를 해야죠. 그런 시황을 듣고 대처를 하니까 그 좋은 2017년도 IT 폭등 낼릴 때 그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1월 6일, 1월 8일 때 아이고 땡큐합니다 하고 주력주들 편입하고 IT 편입하고 업종대표주 편입할 때 예? 여러분들은 투매하는 겁니다. 아이고 중국 때문에 경기 분양책도 나오고 우리도 추경할 거고 야 대박이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투매하고 모나리자 사서 엉엉 울고 50 사서 엉엉 울고 우리는 아 그걸 매매를 안 하냐고 우리가 오늘도 국경제인님 다 보여드렸잖아요. 매매해요. 시가총액 뭐 300억이면 또 500억이면 어때? 거래대금만 터지면 다 하는 거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입니다. 디커플링 상태 해소 부분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33년 주식한 윤정부가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더 궁금하면 예? 정형 가입하셔서 정형님들 방에 들어오셔서 대처하십니다. 같이. 아니 뻥 하나 안 치고 우리 KM 얼마 들었는데 아세요? KM 얼마에 들어간 거고 뭐고 KM 영웅시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8,000원에 샀는데 12,000원 넘겼는데 그냥 목표주가 조금 그 목표주가를 해서 조금만 높여놀래요. 30% 비중이에요. 아니 왜 30% 비중을 갖고 계세요? 라고 약간에 이제 막 뭐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잘 대처하십시오. 지금 깨지는 종목 아니니까 테마 주니까 일단 현재 기준에 거래를 터지고 양봉이면은 갖고 갈 수 있는데 다만 차익실현을 고점 대비 3% 밀리면 무조건 절반 이상 차익실현 하셔야 됩니다. 5% 밀리면 전량입니다. 결론은 얼마까지 가요? 8,000원에 산 거? 초단기간에 19,000원 찍죠.
그리고 훅 빠져갖고 지금 만 원인 거예요. 훅 빠져서.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어차피 고점 찍잖아요. 그럼 윤정부한테 교육받아서 시키는 대로만 하셔도 저거 왜 차익 실현 못해? 우리 신풍제약 안 들어갔나? 아, 50 안 들어갔어요? 무슨 소리야? 문단이자 안 들어갔어 우리가? 전부 배불리 얌얌 그리고 이제 안 들어가지. 왜? 고려제약 같은 전원 흐름 보세요. 어? 2003년입니다 저게 2003년 8호 이런 흐름 보세요. 8호 이게 2003년이에요 뒷부분은 충격받을까봐 안 보여주는 거야. 신격과 나와. 예? 감자입니다. 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에서 오늘 정치 테마주 무슨 뭐 중국에서 무슨 조류 독감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지금 언제적 얘기야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런 것 때문에 신라 SG부터 어? 마니커FNG 같은 경우 왜 못 사냐고요? 저는 못 드렸어 오늘 그죠? 왜 우리는 국영재능으로 맛있게도 얌얌 쩝쩝 하늘바위에 파가가지고 그냥 거래량이 안 실려서 그냥 아유 그냥 입만 막막하시고 한창재지 갭상승 나와갖고 그냥 들어가진 않고 아유 그냥 마니커 FNG 같은 경우에는 천만주 기준이 1,100억입니다. 개장주 기준에서 거래량이 일부 실렸어요. 왜 따라 왜 못 따라붙어요? 교육을 안 받으셨으니까. 교육.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이것도 교육이에요. 굉장한 교육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육이에요. 농담이 아니고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듣도 보도 못하는 교육입니다. 이거 딱 5분이면 끝나는 거. 뭡니까? 우리나라에 오늘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래량만 보죠. 어느 방송을 봐도 거래량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거래량을 보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3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300억분이 더 돼? 왜? 여러분들 자산만 자산인가? 아니 우리 고객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MTN 방송에서 한 1,000명의 시청자가 보고 계신다고 치면 1,000만원씩 그러면 얼마예요? 어? 1,000만원씩 1,000명이 보고 계시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지분율로 10% 사재끼는 거야. 내일 장중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어? 거래량의 기준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매집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단타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여기에 양봉으로 나와 있는 거래대금이 형성되고 양봉으로 나와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1,000억 이상짜리 종목 몇 종목이 있습니까? 10종목씩 쪼개는 거니까 16개 종목에 1,000억 이상의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 보세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짜리 종목. 16개입니다. 그 중에서 상품 3개 빼요. 여기까지 4개를 빼요. 그럼 12개 남죠? 12개에서 시가총액 1위. 11개. 그 다음에 시가총액 2위. 10개. 셀트리온 헬스케어 8조 7천억인가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9개. 시가총액 8위. SDI 22조. 그러면 몇 개? 8개. LG화학 시가총액 5위. 5위 맞죠? 6위인가요? 5위? 5위? 예. 7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7개 네이처셀은 시가총액 6천억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상한가 올라간다면 오늘 정상 갔다가 이제 눌려진 거라 얘는 공략하기 하지 못하죠. 운봉 떨어져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조 단위. 얘도 뭐 단기 급등. 그리고 얘 은봉. 그럼 몇 개 남아요? 마니컨대 1,000원 미만은 쳐다본다고 그랬고. 그럼 몇 개 남아요? 국영 GNM, 한창재지, 마니커 FNG, 남선 알미늄. 응? 그럼 우리의 기준에 거래량이 맞는 게 뭐예요? 남선 알미늄은 안 맞아요. 안 터졌어, 거래량이. 한창재지는 갭상승 12% 시작이야. 응? 제한적이야. 그럼 뭐 있어요? 바른손 이엔이? 솔직히 이거 안 보고 있었어. 응? 기생충이 뭐 상을 받든 말든 안 보고 있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보고 있는 거 거짓말할 필요 없죠. 안 보고 있었어. 잠중에 봤어. 아니 근데 싫어. 왜? 우리는 국영 GNM을 오늘 개장처부터 들이보고 왜? 영규님이 선물로 주셨거든요. 우리 백만장자 영규님께서 매일매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맨날 윤종도 괴롭히고 대표님 이게 뭐예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광고도 못해요. 다른 분들 막 어?
교육받아서 수익 났습니다. 교육받아서 이제 하산했습니다. 교육받아서 이제 유료 안 합니다. 교육받아서 제발 좀 VIP 회원 가입 연장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게 엄청난 걸 알았죠?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5분이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거래대금 상위 22 종목 장중에 똑같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이 녀석이 움직일 수 있어? 대도 않는 거래대금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그건 뭐 혼자 들어갔으면 되는 거고 그런 종목 조금 움직였다고 보셨죠? 이러면 되겠냐고. 그럼 여러분들 재산이 깨지는 거예요. 국영지혜는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분봉 보실까요? 분봉 나와라. 매직 시그널 우상향이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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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방에 올려드린 아까 그 내용 확인들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자 시초가 2730원 저가 2600원 뭐 고수니까 확 밀렸죠? 그러나서 꼬리 달릴 때 거래가 일부 실렸겠죠. 꼬리 달릴 때. 예? 그러면 5분봉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에서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2차적으로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3차적으로는 고점 넘기는 흐름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2880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여기서 들어갔죠. 왜? 시초가 이탈되거나 내가 편입한 가격 3%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그게 공식적인 매매세는 2800원이고 2770원, 80원, 90원에 공방하고 있었고 매매가 빠르신 또 미리 말씀해 주신 영규님 같으신 경우 또 시간 내에 100만 주 이상 거래 터졌다고 해서 거래대금 실리겠는데 윤정수가 얘기한 3500만 주는 아니더라도 내가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뭐 한 2000만 주만 터져도 500억인데 뭐 500억 이상인데 터지겠는데 그렇다면 대장초에 이미 거래량이 200만 주, 300만 주 터져 350 이런 매수 실패되더라도 매수 실패는 무슨 뭐 실패가 돼. 결국은 장학확인형 뜨면서의 밀림목인데 우리는 3,100원에 1차 전량차익 50% 차익 실현 3,030원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은 2,960원 되돌릴 때 분봉 기준에 뭐가 거래량이 터질 때 제한적이었죠. 맛있게도 얌얌 짭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래요. 시가총 1조 넘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예? LG와 삼성 SDI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습니다. 마니커 FNG 이거 못 들어가요? 예? 우리 안 들어갔어. 국영지에는 먹고 있으니까 수익 내고 있으니까 이날 원래는 기준 잡아드리죠 이날. 그러나서 요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보더라도 천만 주를 보게 되면은 거래대금 천억 넘죠. 아 지금쯤 뜨거워하고 감흥이 와야지. 와 선생님 진짜 중요한 거 알려주셨네요. 와 대박입니다. 나 내일 당장 아침부터 유료 듣고 싶어. 무료는 무료방인 거고 나 유료 듣고 싶어. 나 지금 결제할래요. 오늘 보니까 몇 분 결제하셨더라. 홈페이지에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그냥 결제하셨더라고. 그게 안 되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한 분 남아 계시니까 전화 받고 계시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우습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준 거래량 잡는 거 이게 무서워요? 아 천억의 거래대금 기준 설정해서 대처하라고 했잖아요. 천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 코딱지만 하는 애가 천억의 거래대금이 형성됐다? 천억이라는 게 우리나라 2200개 종목에서 하루에 10개 전후의 종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극대형주 회전율 없는 거 빼면은 코딱지만 하는 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운 좋을 때 그냥 시가총액 1조에 달하는 종목군들이 움직여서 HLB 그냥 작년 9월 말에 그냥 대박 나고 4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12월달에 젠벡스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들어간 날 대장초에 들어간 날 그냥 쌍화가 가고 시가총액이 조단위의 종목군들은 굉장히 편안해진다. 그거 한 달에 한 번만 잡아도 초대박이죠. 왜? 비중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시가총액 1조 이상 뭐 1조 단위 1조 근처 혹은 몇 조씩 하는 종목군들은요. HLB가 4,200만 주죠. 4만 원이면 1조 6천억, 1조 6천억. 상한가 나오면서 6만 원 돼버렸죠.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이 쭉쭉쭉 해가지고 6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버리죠. 그런 데서 수익이 나는 거라고. 예? 15만 원 찍는 신라젠이 몇 주인지 아세요? 15만 원 찍을 때가 주식수가 6,500만 주인가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10조란 말이에요. 10조 하루 거래대금 2조씩 터졌어요. 그날 그 전에 1조씩
그렇게 거래대금이 터져야 이건 묻지 말고 이건 금융당국이 다 잡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냅두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남사살면요. 어? A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 주식수가 A프로젠 제약 1억 2천만 주야. 근데 거래량이 2억 주야. 어떤 놈이 돌린 거야? 그거 다 잡아가야지.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이 그거 잡아들인다고 해놓고 안 잡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말갖추다는 테마가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응? 무슨 이낙연 총리 총선 나왔던 테마. 우리가 태국입니까? 미얀마야? 그거를 분석이랍시고 해가지고, 아, 이게 거래량 태 거래량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세요. 그게 거래량인 거예요. 그게 매집이에요. 단, 만일 그 FNG라는 종목이 뭔 재료가 떴든 간에 다 필요 없어요. 재료가 떴는데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움직입니까? 근데 그게 매집이냐고. 비이성적인 매수매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결국은 대장초나 혹은 장중에 얘가 거래대금이 수반돼서 시장에서 누구나가 여러분들 같이 테마 좋아하고 시가총액 작은 거 좋아하고 변동성 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그냥 막 따라붙을 수 있게끔 누군가가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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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면 스몰캡 부티급 다 달라붙는 거죠. 스몰캡 쪽에서도 붙고 부티급도 붙고 알량한 윤정수 나부랭이 같은 전문가들이 매수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다 파킹. 근데 그거를 개별 매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윤정도도 수익률 대나가면 저걸 또 못해서 8차례고 중였는데 예? 방송에서 대놓고 떠들잖아. MTN에서 거짓말은 뭐 얘기를 하겠냐고 프로필을. 갭상승차적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 안 터져요? 터지죠. 터지면서의 흐름입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5분봉의 기준에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어설펐어. 만약에 내 개별 매매를 하는데 내 개별 매매 어설픈 거래량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뻥 터질 땐 어떻게 돼요? 따라 붙을 수 있는 거래가 되죠? 뻥뻥뻥! 빵빵빵빵! 그럼 요수익이 요수익. 그러면 아직 5점 대비해서 3%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지 이걸 무슨 이걸 뭔 분석을 해요? 아니 그래서 극동유화가 27% 마이너스로 시작했나? 그래서 남산알미늄이 하한가 출발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주들이 막 7% 14% 밀리고 시작했습니까? 갑자기 뭐 사스 그 다 없어졌나 우한 폐렴이? 개파락이 막 그렇게 나와요? 정신 바짝 챙기셔야 돼요. 응? 정신 바짝. 12시 50분이 지금. 알테오전 같은 경우 어때요? 예? 거짓말 합니까?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 뭐가? 엄마 알테오전 봐라. 시가총액이 1400만 주짜리인데 어? 시가총액이 아마 1조에 육박하네. 거래량이 빵! 빵! 얼마예요? 200만 주면 1400억 터졌네. 1500억 으악. 1500억 터지고 시가총액 1조 넘어갑니다. 관심 가집시다. 예? 이날도 장중에 만세나라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7% 상승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매수요. 갭상승 나왔네. 이게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이 갭상승이 이게 쉽습니까? 이미 거래는 터져 있죠. 결론 뭡니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얼마? 7천, 야, 83,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매수! 어떻게 했어요? 7% 8% 상승해서 매수! 어떻게 됐냐고. 시가총액 비중이 1조가 넘으니까 시가총액 1조가 넘으니까 비중을 3%까지 매수! 어떻게 됐냐고. 18% 상승하고 끝났죠. 18% 상승하고 그 다음날은 거래량 거래대금 축소됐죠. 차익 실현. 그 다음날은 엄마 매수 150만 주만 터지길 바랬어요. 1200억만 매수 매수. 그래 어떻게 됐어요? 장중에 23% 올랐나요? 10만 1200원. 고점 대비 3% 빌리면 차익 실현, 5%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 어려워요? 알테오젠인데? 펀드멘탈은? 개판이지. 이게 뭐 있어요, 얘가? 응? 심리적인 면역에서 움직이죠. 제대로 된 교육 받으세요. 윤정부가 너무 쉽게 말씀드리면, 아, 저쪽에 가면은 뭐,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어? 500만원 한다는데, 그것도 한국경제TV에서. 정신 나간 애들이지. 어? 1박 2일 가면 300만원, 500만원, 기가 차가지고 무슨.
윤정도 하려고 1억짜리. 어? 1억짜리 하면 안 올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은데? 오실 것 같아요. 응?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거 상장 다 있지. 어? 책 11권 냈지. 증권사 임직원 교육 전 증권사 다 들어갔지. 파생 교육 다 했지. 방송 우리나라 공중파 다 나갔지. 케이블 TV 나올 때부터 나왔지. 어? 모든 방송국 시청률 1위 다 돌파했지. 이 교육 자료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내용이야? 이게? 어? 이거 아무한테나 있는 내용이 이게? 아니죠? 아니란 말이야. 내일 이거 교육도 해드릴게요, 이거. 오늘 지금 뭐 1시 다 돼가잖아요. 응? 아, 교육도 갖고 싶어요. 교육이 목적이세요? 계좌 수익이 목적이세요? 솔직히 가슴에 서놓고 교육받아서 하버드대 갈 거야? 에이, 뭐, 하버드는 뭐, 윤정도 교재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도 없으시단 말이야? 아, 윤정도 교육을 무슨 뭐, 저기 뭐, 어? 시중 잡대들, 어? 꼬맹이들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응? 이 교육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는 없어요, 사실은. 결론 뭐냐? 기본적인 교육 그래도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 예? 윤정도 교육감 선생님 다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계속 늦어져요,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예? MTN 접속이 안 돼. 윤정도 것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께서, 내일 장중 그 방송 때, 유료방송 따로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료방송 따로 있어요. 무료방송 오픈해드릴 테니까, 내일 장중에 접속하셔서 교육 받으세요. 장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좋지 않으면 월등하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교육을 해드릴 거고, 최대한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이유에 대한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아는 내용 그까이 거 그런 걸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문자 매매 사인도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그냥 어설프게 말장난 살해가면서 매수 매도 이렇게 안 드려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주력주들은 이 종목을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왜 사야만 되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왜 사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떻게 왜 설정할 수 있는지, 응? 수급적인 면, 심리적인 면, 특히 뭐 펀드멘탈적인 면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냥 막 해요? 큰일 날 소리. 자, 카페에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 카페에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무료 정보 빨리 받아가시고, 예? 카페 가입하셔서. 그리고 카톡방, 예? 무지하게 많죠, 지금. 되게 많아요, 저희 카톡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카톡방에 접속하셔서 내일 또 장중 기준에서의 좋은 정보도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지금 너무 지금 카톡방에 광고쟁이들이 많이, 예, 돌았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오래 계시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MTN 윤정도 카카오톡 방에도 참여하셔서 자료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은, 예? 010-3069-5930번으로 문자 남기세요. 문자 성함하고 자료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문자 등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수신 동의 뭐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일은 장중에 하여간에 8시 실제 방송을 음악 올려드리다가, 실제 방송은 8시 한 40분 50분경에 실제 방송을 시작할 거고요. 오늘처럼 구경지에는, 응? 금요일처럼, 금요일날도 금요일날 미코하고 조금 전에 뭐였죠 우리? 예.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잘못 못 자니까 종목 기억도 못해요. 단기간에 30% 40% 수익 난 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예. 이해 어려우신 분들. 제가 기초부터 좀 자세하게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료 강좌가 MTN하고 오픈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본적인 강의를 좀 더 또 방송에서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방송 개편되면은 3월 달부터 교육 강좌를 할 겁니다. MTN에서 기본 교육 강좌를, 유료 강좌 말고.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방송국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엇갈려 있는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그래서 아마 지금 런칭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도 걸 그 보시면은 이렇게 결제 창은 런칭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예약 가입해 두시고, 커리큘럼은 다 나와 있고, 내일 장중방송도 제가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이 커리큘럼이 어디로 나와 있죠? 어디를 가서 보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예, 좀 제발 좀 좋은 수익 좀 내시고, 이 좋은 장에, 절대 어렵지 않죠? 이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으로 계좌 수익 좀 빵빵하게 내시고, 웃는 얼굴로 계속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음악 간단하게 올려드리고요. 마감시켰습니다. 음악은,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컴퓨터를 바꾸긴 했는데도 사양이 약간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마빈 게이의 곡인데, 마빈 게이의 예스터데이 참 좋은데, 어떤 곡인지 하여간에 제목이 좀 안 보여서. 마빈 게이가 부른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아, 예스터데이가 아니다, 이게. 마빈 게이의 가장 유명한 What's Going On 이라는 노래네요. 그 곡을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